네, 앞서 언급이 됐지만 두 분 동갑이신데 네. 아니 해시태그는 친구 아님 주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이죠? 아 준우 씨가 네. 오리지널 80이고요. 네. 제가 빠른 80. 빠른 년생이시군요. 정말 네. 아니 저는 79년생이랑 친구예요. 아.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이제 같이 음악했으니까 79년생들한테 이제 형이라 부르고 저는 79년생이랑 동갑이거든요. 학번이 98학번이고 99학번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너무 불편한 게 79년생들보다 제가 더 불편, 빠른 년생들이 더 불편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CC를 하고. 예. 네. 근데 또 이렇게 게. 바로 친구 해버리면 네. 뭔가 여러 가지로 꼬이잖아요. 맞아요. 족보 꼬이죠. 예. 아, 일단 두 분 부산에서 상당히 유명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활동 무대는 달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중환이 형이랑 저랑 이제 중환이 형은 뭐 동쪽, 뭐 저는 서쪽 이렇게 서로 이제 활동하는 반경이 좀 달랐어요. 동서로 나뉘어서. 네. 스무 살 때 이제 통기타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달랐는데 아는 누나가 야 준우야 너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노래 잘하는 친구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만나려고 제가 먼저 도착하고 이제 중환이 형이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노래를 너무 잘하게 생긴 거예요. 실력파, 실력파. 야, 저 얼굴이면 아이고. 야, 원석이다. 노다지다 진짜. 그랬었죠 그때. 예. 육중환 씨는요? 어떠셨어요? 누나가 처음에 저한테 뭐라냐면 야, 둘이 팀을 만들어서 음악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문을 딱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봤어요. 저걸 나한테 소개시켜준다고? 아, 저걸이라뇨.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솔로 가수 중에 캐릭터 센 가수들 많죠. 듀엣 가수 중에 둘 다 못생긴 가수들은 없어요. 쉽지 않거든요. 예. 아니, 비주얼 팬들인데 왜 그러세요? 지금은 노래를 얼굴로 완성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예, 예. 또 빠르게 인정해 주시네요. 자꾸 비주얼 팬들한테 비웃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서로 두 분 깜짝 놀라셨던 첫인상을 아, 예. 뒤로 하고 함께 네. 상경을 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에 그 두 분 풋풋했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장미여관 슈퍼밴드. 아~ 팀명도 장미여관이고 그리고 멤버들의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에로틱하거든요. 아, 추구하는 장르가 좀 그런 쪽 없네. 사운드입니까?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네. 진실. 네. 아 명곡이죠. 저 이거 본방 사수한 기억이 나요. 아, 네. 밴드 밴드. 신기하다. 딱 30분 엊그제 방송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8년 전. 예. 아 진짜. 네. 많이 젊어지셨는데. 그래요. 우리 저 때가 더 젊어 보이는데. 회춘했습니다. 회춘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육중환 밴드 앞에 네. 봉수가라는 노래도 워낙에 네네. 인상적으로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맞죠. 기억이 나고 네. 장미여관으로 또 많이들 기억을 하실 네. 텐데. 맞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2인 밴드로 개편하면서 육중환 밴드가 됐습니다. 네네. 예, 육중환 강준우 두 사람이 네. 활동하는데 네. 왜 몰아주기를 한 거죠? 아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면 육중환 강준우 밴드 너무 좀 이상하기도 했었고 또 강준우 밴드 하기에는 누구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사실 저희가 네, 참 부끄럽게 네. 얄팍한 생각도 했어요. 뭐요? 뭐 장미 여관이었으니까 네. 틀림 여관 아니냐. 아 말도 안 돼. 진짜. 백합밴드. 꽃 이름으로.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장미 여관만큼의 이제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에 선배님들 이제 해체하신 선배님들 막 보니까 이름을 달고 하는 선배님들이 많아서 우리도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 네. 육중환을 팀 이름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그냥 뭐 육중환 네네. 밴드로 네, 간단하게. 예. 이름을 이렇게 새로 바꾸셨고 네네네네. 그만큼 또 외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오늘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상에 대해서도 네. 사실 저희가 힘을 좀 많이 뺐죠.
아, 빼신 거예요? 힘이 상당히 들어가 보이지 않아요? 빼신 거예요? 네. 너무 뺐죠. 아. 원래는 더 화려한 의상이었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핫핑크부터 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청청 자켓으로 네.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이게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간 거죠? 시대로 따지면 한 70년대, 80년대 정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대학가야지, 강남가야지 네. 느낌. 예, 지난달에 이제 육중한 밴드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저 간 밤에 아 저는 낭만과 사랑도 있지만 나는 바보 착착 감기를. 아, 나는 바보. 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막 계속 흥얼거렸어요. 아, 맞으면서 네. 네. 제 얘기 같아서.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컨셉을 생각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희가 그 불의 명곡에서 편곡을 이제 자주 하거든요. 하는데 야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야 우리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선배님들 했던 그 연주를 한번 재현해 보자 해서 코요테의 순정을 편곡을 했는데 우리 밴드 하는 친구들이 너무 신나서 너무 재밌어서 야 이 정도의 우리가 신나고 재밌으면 이건 앨범에 꼭 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앨범을 그렇게 70년대 80년대 대학가요제 느낌 강변가요제 느낌으로 만들어봤죠. 그런데 앨범 제목이 네. 부산 직할시. 부산 직할시입니다. 네. 아니 왜 직할시예요? 직할시 모르는 세대거든요. 아, 정말요? 네. 에이, 모르는 척 한다고 몰라. 나는 바보. 나는 바보. 아니, 원래 이제 부산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중환이 형이 꼭 직할시로 해야 된다. 예전에 좀 이제 광역시 되기 이전에 그때 시대를 좀 기억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부산 직할시로 이름을 지었어요. 두 분 한창 놀기 시작하던. 아 그렇죠? 맞습니다. 완전 아기 때였죠 저희는. 네. 네. 순수하고 꿈이 많았던 그 시절. 네. 스트레스가 없고 사회 무게를 모를 때 네. 가장 행복했을 때 그때 향수를 이야기하고 싶었죠. 아 저 때군요. 아 저 때네요. 아 네네. 직할시 때. 어머. 어머. 어 중환이 형이네요. 예. 어머. 강준우신가봐요. 되게 늦고 저. 아 예쁘다. 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많은 일이 있었지 진짜. 예. 지난달에 나온 네. 예, 뉴트로 앨범. 네. 예, 타이틀곡이 낭만과 사랑인데. 맞습니다. 이 낭만과 사랑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요즘 생각해서 원래 이제 이 곡 썼을 때가 코로나 이전에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왠지 낭만이 좀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 우리 SNS로 많이 활동하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너무 좀 뭔가 급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여유가 가지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낭만을 가지시라고 낭만을 사랑. 이거 최근에 찍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2020년에 촬영한 거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네. 아, 박전 아나운서 사실 자타공인 육중한 밴드 찐팬 아니에요. 아우, 예, 아주 요청 좀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게 저희 로고송. 예. 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다 작사 작곡 많이 지난달에 시작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응원하는 의미에서 안 그래도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작가님이랑 통화했는데 네. 뭐 로고송 얘기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조금 했는데 봉숙이 멜로디에 그 어울리는 가사를 한번 해볼까요? 정말 오, 기타까지 아, 준비를 해주셨어요. 해볼까요? 시사경제 정보연예까지 각종 소식을 안방일열합까지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